네, 오늘도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을 하루 앞두고 이수앱직스가 정말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서서 지금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매력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정말 나종식 전문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2월에 포착이 됐던 알체라도 오늘 시세 분출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네, 두 종목 간략히 앞서서 제가 어제 이제 밥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는 뭐 미국 시장에 불과하고 우리 시장이 전강 후약이 돼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이것은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그런 조정이다. 이번 명절 끝나고 좋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그랬는데 좀 한 템포 앞서서 시장이 상승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랬던 이제 두 종목 AS에 드리면 먼저 이수 앱 지수는 예, 지난번 환미기와 포착한 게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소개시켜드렸고 약간 횡보하다가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뭐 상승하는 그 이유가 러시아 그 백신 예, 스푸티니크 좀 어렵습니다. 그 V 그걸 유타 생산한다 해가지고 바이낸스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데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은. 근데 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황미끼가 포착되면 럭키하게도 운 좋게 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 매수하셔서 뭐 초단기간 50% 급등이 나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그 제가 재료를 모르고 예, 뭐 그 살짝 예의하면서 일단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자리가 현재 매물벽 자리예요. 일단 50% 초단기에 수익 나셨으면 여기서 저는 철칙이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세력이 되자. 이게 분할 매도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수익 실현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다시 한번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알체라도 지난번에서 수익을 한번 딱 이거 오음대담에서 수익을 났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전제점 훼손하지 않고 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신규 성장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오늘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고 다이버즈 쌓아가고 있다. 오늘 뭐 1차 저항이 21선이 31,500원이었는데 이건 이제 한번 살짝 누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 자리는 대략 35,000원까지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수 앱지스는 이제 80%가량 수익 실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황미끼가 포착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엠게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엠게임은 뭐 열혈 과거 게임을 실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인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온라인 게임인데 그래서 월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 이미 작년 실적이 정확히 발표는 안 되겠지만 3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미루어 보게 되면 작년 실적은 그 전년도를 상회하는 예,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진열혈 강호 이것이 태국하고 베트남에 예, 4월달 출시 예정도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또 모바일 게임도 진출하게 되는데 G-Hon-M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또 모바일 게임도 진출할 수 있어서 모멘텀이 풍부해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지면 한한령 해제된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게임은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예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수 FGS처럼 이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매수를 해두시면 실적도 워낙 좋잖아요. 보면은 PR이 11배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모멘텀도 풍부하다. 자리를 보아도 어제 이 음선이 이게 역전된 방치 음선인데 통상 이런 경우는 양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런 것들 한번 잡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되면 눌림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한 6,300원 이하에서 6,200원 선 거기서는 매수는 분할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딱 밴드 상단이 뭐 한 6,700원까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봐도 한 6,600원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은 20일선인 5,500원 하이션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자, M게임 다음번 AS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6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